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해볼 주제는요. 내 사주팔자 빛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봐요. 시기도 알아보고요. 자, 제가 명리학적 설명도 드릴 터이고요. 또 띠라든지 여러분들 태어난 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합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별자리도 같이. 자, 좌측에서부터 자, 오, 묘, 유 이렇게 네 개를 골라봤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사주 지지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자수를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자수를 골라주신 분들, 사주팔자가 언제 빛날지, 몇 대운에서 빛날지, 언제 빛날지 한번, 어떻게 빛날지 한번 봐요. 네, 네불카드네요. 여러분들의 이 사주팔자에는 원진 귀문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데블이라는 것은 악마라는 거고, 재살 이런 겁니다. 자, 사주에 재살이 있는 분들은 재물 운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 재물을 묶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들어오면은 그것이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진 귀문이라는 것은 남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높게 산다라는 것, 명예운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소 배우자 운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또 보도록 하죠. 행인 고스트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귀문관살은 정말 있겠네요. 여러분들 뭐 인미 귀문이라든지 자유 귀문, 추고 원진 귀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조상의 이런 덕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유산 상속 받을 것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그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재물운을 키워나간다라는 거 있습니다. 아직 귀인운이 충분히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 의무감도 꽤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네. 투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뭔가 중재해야 될 일, 관제 구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잡아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함으로써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예술 스포츠 하시는 분들 많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주팔자가 빛나는 순간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귀문 관살이 올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랑이 띠다, 뭐 예를 들어서 양 띠다, 아니면은 양력 2월생이다, 7월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내년, 임인년, 이때 상당히 좋다라는 거, 2022년 괜찮다라는 거죠. 자, 디테일 카드를 또 뽑아볼게요. 킹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피는 시점에서는 승진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배우자의 승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적인 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사주에서 재생살 막 이러면서 남편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내 아내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내가 이 희생을 하면서 이 회사를 키워주는 식신 재살 하시는 분들, 상관 있고 상관 대살 하시는 분들 있겠어요. 사주팔자가 피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투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개자리 분들이라든지 물고기 자리 분들 상당히 좋겠다. 전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그 사주 대운 그리고 세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쌍둥이 자리 분들 괜찮을 것 같고요. 외로운 시기가 지나가면 그 긴 터널을 지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빛을 볼 시기다 라는 거예요. 이따가 시기도 볼 텐데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펜타클 카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여러분들. 재물복으로도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주팔자가 빛난다. 균형 잡는 일들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면 관제 구설들 해결될 때 어둠의 끝에서 나오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좋은 사람도 만난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잘 되는 그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직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운도 있다. 황소자리 분들 괜찮죠. 자, 그럼 언제 내 사주팔자가 꼽히는가 볼게요. 오, 큐 카드 그리고 드래곤 대나무 또 6번 난 카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요 이렇게 메이저 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지금 그 환경에 대운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6대운이라는 것은 거의 말년 대운이죠. 여러분들 대운, 사주에서 대운 아시죠? 좋은 걸 대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0년씩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도 합니다. 6대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5, 25, 35, 45, 55, 50대 이후 되신 분들 꽤나 계시죠? 그때는 중년 말년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가 좋은 것은 말년이 좋아야 사주팔자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20, 30대 분들도 이미 이런 직장의 운 그리고 재물적 운 귀인운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운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수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네, 5화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 사주팔자가 빛나는 시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5화분들 더 타워 카드 뭔가를 막 부시고 있어요.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어떤 탑 을 부시고 있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은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미 충이라든지 뭐 인신충 뭐 충 많잖아요. 사주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충이라는 기운들 혹은 형살 이런 기운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되면 구조 조정을 하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빛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매매 운이 이제 와 있다. 집을 팔고 새로 사고 이런 것들. 이사를 가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자, 퀸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내 사주팔자가 빛나는 그 시점, 향기나는 시점. 이렇게 우아하게 여러분들은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자,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시점에서는요, 굉장히 감성적인 일들, 취미 생활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과 함께 한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들.
것들, 그리고 무언가 다 이루어 놓은 듯한 우아한 그 화개살,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어떤 일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 시기가 빛난다. 일단 사주에서는 적어도 세번 정도는 여러분들 사주 팔자가 빛나는 그 시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결혼해서 좀 편안하다, 그리고 돈도 좀 모인다라는 거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일적으로 어떤 회장님, 사장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들과 같이 협업하고 일을 도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따 시기도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5화 골라주신 분들, 사주 팔자, 빛나는 시점, 나인 오브 컵스 카드네요. 자, 나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컵스, 그리고 나인이라는 것, 무언가 가득 찼다라는 거죠. 끝이라는 겁니다. 내 감성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사주에선 그러죠. 인성, 뭐 비견, 식신상관 이렇게 되는데, 인성으로 뭔가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배워가지고 전통적인 걸 배워서 내가 뿜어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가보면은요, 뷰티 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 연구원이 된다. 화장품 회사에, 혹은 의약품 회사에 연구원이 된다. 간호사가 된다. 뷰티 한다. 코디네이터 분들 있으실 거고, 또뭐 있죠? 코디네이터, 패셔니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볼게요.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주팔자 빛나는 시점이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충미충이 올 때, 인신충이 올 때, 사해충이 올 때, 묘유충이 올 때. 어떤 충살, 형살을 맞으면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뭔가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빠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주 자체가 좀 튼튼하다. 뿌리가 좀 있는 분들이다. 만약에 뿌리가 없어도 운에서 왔을 때그 뿌리를 활용하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 가치를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장 보겠습니다. Five of Swords 카드네요.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 경쟁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형살 맞았을 때 좋은 거고, 우리 그리고 의약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괜찮은 거고, 뷰티업 괜찮다. 자,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돈, 객단가가 높은 것을 내가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애정운으로 갈 때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탁 형성이 되거든요. 갑자기 좋은 애정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도대체 언제 낼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국화 카드, 그리고 J 난 카드, 그리고 Q 국화 카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렇게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말년이 좀더 괜찮다라는 거고, 이런 운들이 이미 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다음 해라든지, 다음 달이라든지, 빠르면, 이런 일들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5화를 골라주신 분들.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우리 묘목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내 사주팔자 빛나는 시점 같이 한번 알아봐요.
여러분들 사주의 묘목을 갖고 계시나요? 좋은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 사주는, 그리고 인생은, 세 번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 자, 4 of Cups 카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사주를 대략 파악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이 강인하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컵이라는 것, 물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차갑고, 습하다라는 거예요. 한난 조습에서, 한습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 생각은 차갑게,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데, 딱 친한 사람들하고만 많이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한때는 그랬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주장이 강하고 이 컵스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습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일머리 공부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여러분들은요. 한번 사주팔자가 피게 되면 폭발적으로 가고 그게 꾸준히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메비우스의 띠 알죠? 그렇게 꾸준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투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운이 들어오는 이 시점, 꽃피는 시점에서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영업했던 것들이 잘 된다라는 것도 있죠. 어떤 기도를 하는 모습도 되는데요. 기도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 자기 수양을 오래 한 분들, 그리고 이렇게 공부 오래 해오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로 치면은 뭐, 고시 막, 오수하고 육수, 구수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공부가 끝이 나는 시점이 온다. 그걸로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디테일 카드 볼게요. 오, 저스티스 카드네요. 여러분들의 이 직업적인 측면이 사람들에게 뭔가 공정함을 주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 해결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타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사주에. 편인이 있으신 분들, 정화분들, 우리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달의 기운, 정화분들이 그렇죠. 그럼 정묘일주들은 더더욱 그렇겠네요. 자, 저스티스 카드, 구체적인 사건들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지금 관제구설 겪고 있거나 혹은 지금 어떤 취직, 구직, 면접 특히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잘 되는 시점이 온다. 그때 여러분들 사주팔자가 아주 꽃핀다 이런 겁니다. 또 볼게요. 디테일 카드. 쓰리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여러분들의 이 사주팔자에서는 분명히 이 대인관계에서의 한번 뭔가 치우침 혹은 싸움 이런 거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와의 그 관계성 이런 것도 좀 나타납니다. 거기서의 상처, 아픔. 자, 천칭 자리 분들이라든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물병 자리 분들 그 공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배운 거를 가지고 상당히 누구한테 표현하거나 가르치거나 영업하거나 교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디테일 카드 볼게요. 또 스타 카드네요. 자, 감성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도화살 연예인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모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타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유튜브 방송 쪽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는 거 좋죠. 연예인을 막 꾸며주거나 혹은 그런 연예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협찬할 수 있는 상품을 진행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어떤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다. 한번 터지면 진짜 폭발적으로 터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퀸 오브 소워드 카드네요. 여러분들의 그 명예운, 사주에서의 그 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뿌리가 왔을 때잘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이 시점이 만약에 지금, 신축년, 임인년까지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관운이 와 있다, 승진수가 와 있다라는 건 더더욱이 나타납니다. 바로 2, 3개월 후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디테일 카드 다 봤으니까, 이제 시기 카드를 한번 볼게요, 묘목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언제 될 것인가? 제2의 난 카드고요. 4번, 이 매화 카드. 아, 그리고 공작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뭐 임의로 이렇게 애드립으로 바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작새가 와 있다라는 것은 메이저 카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고 늦어도 4년 안에는 온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구체적인 일들은 4개월 정도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 젊은 분들은 4대운 그러니까 5세, 15세, 25세, 35세 30대, 40대에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묘목 골라주신 분들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우리 유금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 사주 팔자가 빛나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디 엠프레스 카드부터 나타나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단 사주의 기본 틀 이렇게 본 건데요. 일단 사주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지 을목이라든지 정화라든지 사실 뭐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목화 기운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금수 기운도 금수 쌍청으로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그 사주팔자가 정말 그 빛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명예적인 운도 되지만 일단 재물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 또 볼게요. 네,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결국 재물운으로 흐르는 여러분들의 사주 그리고 사주 팔자를 이렇게 운으로 탁 운행하다 보면은 그쵸? 차로 치면은 이렇게 길이 이 운이잖아요. 사주 팔자는 차고. 여러분들의 그 운기 속에는 한세번 정도는 재물 운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이 젊었을 때 한번 크게 혹은 그 조상의 덕을 봤던 분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많이 썼던 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풍요 카드와 동 카드가 먼저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네요. 또 하나 볼게요. 이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나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힘든 순간이 있었다. 이런 과거가 빛나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는데 좀 한번 좀 힘들었다. 내가 좀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분들, 사주에 여러분들은 최소 3번, 4번 이렇게 명예운과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맛보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것은 대체적으로는 따뜻하게 가시는 분들이에요. 힘들었다 하더라도요. 앞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금 골라주신 분들. 여기도 포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이것은 정제도 되는 거고, 여기는 또 편제도 되는 거고, 사주에 정제 편제가 많았다. 사주에 재가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근시점에서, 가까운 미래로 보면, 취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수확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염소자리 분들, 황소자리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열정으로 결국에는 승부 본다. 여러분들의 성공한다. 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거 확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또 새로 하려고 한다. 라는 것도 보입니다.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역시 일적인 측면에서 나인 오브 원즈 카드네요. 내가 무언가를 다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수자리라든지 사자자리 그리고 양자리 분들 괜찮겠다 라는 겁니다. 뭔가 90% 정도 완성했으면 좀 쉬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자, 근미래로 보면 이렇게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이 많아진다, 취직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여 살릴 식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펜타클이잖아요. 똑같은 카드거든요.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 펜타클이 여기는 이렇게 사각을 이루고 있고 양 평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제라고 하는데 여기도 정제가 있죠. 근데 하나가 더 끼어 있는 거예요. 예, 세븐이라는 글자는 또 다른 갈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잉여 자산으로 뭔가 확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여러분들 이 재물 운이 상당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역마살이 중중한 분들 많습니다. 근 미래로 보면 또 이직 꿈꾸시는 분들은 지금 잘 될 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장 볼게요. 텐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예술하시는 분들도 괜찮죠.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로운 곳을 확장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거예요. 일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주에 이 술토라든지 예, 또 사화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주의 토기운도 많은 분들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럼 나의 사주 팔자가 빛나는가 한번 볼게요. 네, 3번 대나무 카드고요. 7번 매화 카드입니다. 네, 1번 대나무 카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일대운에서도 괜찮았다. 그러면은 초년 시절도 괜찮았던 건데 그리고 이건 3대운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거는 말년대운이다 보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근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이직 같은 경우, 이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내가 조금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1년 후, 3년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그리고 새 상품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 상품으로 아주 멀리멀리 이 역마살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작품과 상품이 될 것입니다. 자, 유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